뭐, 꽤 수입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상자텃밭. 상자텃밭도 우리가 재작년 5,000구좌 했는데, 올해 지금 3만 구좌. 3만 구좌도 그냥 이런 정형화된 이런 걸 공급하는 단계에서 이 통을 가져와라. 그리고 스티로폼이나 재활용해서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런 그 투명, 그리고 퇴비, 모종 뭐 이런 걸 지급하면서 이것도 역시 친환경 상자텃밭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텃밭, 뭐 다자녀, 새터민, 뭐 장 우리 새터민이 한 150가구가 있어요. 새터민 장애인 텃밭이고요. 어르신 텃밭,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텃밭, 아까 뭐 체험농장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저 공동체 텃밭에서 작년에 배추를 해가지고요. 김장채소 나눔 그 기부를 했고요. 아까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총뭐 3,828개소, 3,800구조, 분양텃밭 1,800, 테마텃밭 1,600, 동에서 400 해가지고 옥상텃밭이 20개소가 있고요. 공공기관 7개, 공동주택 13개, 이런 방식으로 또뭐 주차장 텃밭, 우리 명일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또 이렇게 텃밭으로 만든 사례도 있고요. 아주 재밌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저께 그 부부의 날에 체밀 행사도 했어요. 양봉 꿀 해가지고요. 그래서 부부의 날에 부부들이 꿀맛 같은 그런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꿀맛 같은 부부 생활을 하시라고 체밀 행사. 오늘 슬라이드 좀 보여주고 좋은데 하여튼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도시텃밭 생산량을 이렇게 추계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저희들이 이제 아까 혼작이라고 그랬는데 다양한 쌈채류 뭐 다양한 것들 많이 심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40%가 거의 뭐 쌈채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도시민들이 고추를 비롯해서 이 쌈채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주로 김장을 위한 김장 농사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쨌든 다양한 작물을 짓도록 이렇게 권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이제 통계별로 좀 다른데요. 외국의 어떤 서적들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보통 그한 평당 3.3평방미터 한 평당 연간 약한 9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온다. 그럼 9만 원, 우리가 지금 분양하는 게약그 4평에서 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5평, 뭐, 4평만 잡아도요, 얼마죠? 4구 36이죠. 그죠? 36만 원. 근데 우리가 5만 원, 6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36만 원 훨씬 넘었죠. 뭐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뭐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시 공동체 회복 또뭐 치유와 관련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원이 순환하는 거뭐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효과들이 그러면 이제 도시에 농사 지으면 그러면 그 땅이 좀 안전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준치에 뭐 기준치에 한참 이렇게 아주 극미량이죠. 구리, 이소 다 마찬가지고 수은, 납, 뭐다 이렇게. 아연 같은 경우가 뭐 조금 뭐 그것도 뭐 역시 기준치가 굳습니다라고요. 니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각크롬이라는 거는 뭐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출 자체가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토양 안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강산강소라고 했는데요.
강동에서 생산해서 강동에서 소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뭐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한다. 우리가 영어로 local food라고 하는 거, 강산과 강동에서 생산해서 강동에서 소비한다. 요거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지금 다 지었고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싱싱드림이라고 이걸 뭐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45개 농가, 우리 강동구 45개 친환경 농사 짓는 농가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여기다 여기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우리가 만나보니까요, 정말 이 친환경 농사에 헌신적인 거의 30년 몸을 바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리더 역할이 돼가지고